아까 이어서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뭐, 지금 굉장히 저 혼자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엔 또 장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장박사님은 그 음악을 안 들으시는 건 아니죠? 예, 저도 음악을 안 듣진 않는데, 이제 저는 정말 음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조예도 없고 잘 몰라서 예. 주로 이제 뭐 기본적인 뭐 바하나 이런 기본적인 작품 있지 않습니까? 예. 모차르트 뭐 또는 그 베토벤의 운명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좀 알고 하는데, 예.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그 음악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그 뭐랄까, 음악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참이 뭐라고 그러죠, 음표라고 그러죠, 그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부하기가. 예. 예. 오히려 저는 영어가 그런 음악 그 음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막그 그러니까 막뭐 그렇죠, 전념해서 전념해서 그걸 이렇게 빠져들어서 빠져들고 싶은 생각은 좀안 들고, 아, 이렇게 그러신가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정말 전집을 사서 그런 정도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음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다 옛날엔 시가였잖아요. 그 우리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선비들 보면은 대화 자체가 그렇죠, 시였잖아요. 문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예. 제천 의식을 하면서 뭐 부여의 영곡, 고구려의 뭐 이제 동맹, 동맹, 그렇죠, 동해무천 뭐 이런 거 있지 무천,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국 원시 종합예술인데, 그 원시 종합예술을 할 때는 음악과 시와 노래와 그렇죠 춤과 이런 게 이제 그 뭐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재밌는 게그 시속 한 150km 관광버스에서도 춤을 출수 춤을 있는, 추죠, 예, 맞아요. 유일한 노래하면서 춤추죠, 버스 민족이 안에서. 대한민국 그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게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원시 종합예술의 어떤 후예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뭐 저는 이제 또 선생님만큼 그만큼 이제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조예 이런 게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역시 그 박사 논문을 음악하고 연결시켜서 쓰실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조예가 대단하신데요. 아니, 이게 근데요, 지금 이제 장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요, 음악을 그저 듣고 감상하는데 조예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고전 음악이 처음부터 막 정조하고 이렇게 듣기에는 좀 부담이 되긴 되죠. 우선 시간의 길이가 길고요. 그 다음에 또 작곡가가 대중음악은 조금 쉽게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전 음악은 귀에 이렇게 선율이 기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뭐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쓰면서 공부도 하듯이 거기에 전념을 했잖아요. 음악을 듣는 것, 특히 고전 음악을 들을 때는 그냥 이걸 내가 정복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조금 일상에서 그냥 조금 더 시간을 좀 할애해 갖고 오늘 한번 이곡 정도 한번 들어볼까?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은 앉아서 이미 시작이 그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연은 필요 없고요. 고전 음악도 그냥 들어서 좋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서 좋고 느낌상 아, 멜로디가 자꾸 떠오른다. 이 음악 들으니까 눈물 난다. 이 음악 들으니까 용기가 막 솟아. 또이 음악 들으니까 배고픈 것도 막 없어져. 아, 그게 제가 고전 음악 들으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공을 들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모차르트 얘기하고 베토벤 바하 얘기했지만 이런 부수적인 지식들은 그 작곡가 음악을 좀더 깊이 있게 들을 때 그럴 때 곡에 관한 해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곡가 자신의 생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읽어두면 도움은 돼요. 음악을 감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겠죠, 그게 전체는 아니에요. 결국 듣는 사람의 체험이 그 작곡가의 음악이랑 일치하는 접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 고전 음악도 들을 만한 거구나.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만 힘들진 않구나. 이러면은 그게 된 거예요. 조예는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 전기비평과 그다음 독자 독자 반응 반응비평이라는 불편,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불평에. 그러니까 그 전기적 작가의 사실을 마치 소설인 것처럼 생각을 해도 안 안 되고, 되죠. 그렇죠, 이제 그 어차피 저자의 죽음이라는 롤랑 바르트의 말처럼
이미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난 것은 작가의 몫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독자나 또는 음악으로 말하는 청취자가 그걸 그렇죠. 듣고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그걸 이해하면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제 그렇죠. 비평론적으로 본다면 예. 그렇게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전 음악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전 문학의 출발점을 보통 이제 바하나 핸델로 이렇게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 꼭 일관적으로 그런 건 그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서양 고전 음악의 시작은 사실 중세부터 있어요. 물론 고대에도 음악이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도 음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아있진 않겠죠. 그래서 중세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레고리안 첸트라고, 그러니까 교회 성가 음악이죠. 그러니까 다성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남성 4부 합창 5부, 그러니까 똑같은 선율을 남성들이 다른 목소리로 되받아서 자꾸 노래를 하는 게 그레고리안 첸트인데요. 사실은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중세부터. 그 이후에 뭐 팔레스트리나 같은 또 종교음악 작곡가도 있었고요. 바하 이전에 뭐 북스테우데 같은 오르간 주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고전음악의, 그러니까 서양 고전 역사가 긴 편이고요. 바하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후대 음악학자들이, 그래, 바하부터 감상을 시작하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레고리안 첸트부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르네상스만 해도, 이탈리아 르네상스, 잉글리시 르네상스, 뭐 프렌치 르네상스 그래갖고, 그 당시 르네상스의 유럽에 각 나라마다 독특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다 중세 음악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바하가 나와서 핸델이 나오면서 이제 방대한 음악을 쓰면서 많은 관객들을, 그러니까 중세 음악은 주로 교회 음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가야지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하나 핸델 시대가 되면서 연주회장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야외라든가 연주회장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물론 그래도 뭐 바하나 핸델 시절에도 지금하고는 달라갖고 아주 평민들이나 농민들이 음악을 듣지는 못했어요. 음악이 나름의 또 특권 그런 게 있어갖고요. 그러긴 했지만 음악이 그래도 조금씩 대중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그런 장엄하거나 어떤 종교 음악이 아니라 세속적이고도 또 대중의 구미에 맞는 음악도 필요하다는 거를 바하나 핸델 모차르트 시대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음악 학자들이 그냥 분류상 그 서양 고전 음악의 그 위치에서 두 사람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고요. 아무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 학자들이 조금 농간을 부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도 좀 어렸을 때는 잘 몰라가지고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고 어머니는 핸델이라고 하니까 아 그렇죠. 핸델이 여자인가 여잔가 보다 보다 그렇게 그랬었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바하나 핸델이라는 사람들이 분들이 이제 다 약간 교회 음악 쪽을 좀 많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노래를 좀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음악을 한것 같은데 뭐두 분의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의 약간의 그 색깔의 뭐 차이가 조금 있는지 차이점이 예, 있습니다, 한 말씀 분명히. 해주시면. 우선 바하 같은 경우는요, 그 교회의 악장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르간 곡을 작곡을 해서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했어야 됐어요. 거기다가 그 종교 칸타타가 있고요, 세속 칸타타가 있거든요. 칸타타는 이탈리아어인데 그게 깐타레라고 그래갖고 노래하다는 뜻의 동사예요. 그거의 이제 명사가 깐타타인데, 그래서 바하의 깐타타는, 종교 칸타타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성가로 불러진 거고요. 세속 칸타타는 뭐 아마 장박사님도 알 텐데 커피 칸타타처럼 세속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칸타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말했지만 교회에서 성당에서 연주했던 오르간 음악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주로 신을 찬양하는, 그래갖고 파이프 오르간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정말로 굉장히 장엄해지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오르간 음악. 그 다음에
피아노 음악도 굉장히 많이 썼죠. 물론 저기 바하 시대는 피아노가 아니라 클라비어라고 그랬죠. 클라비어나 내지는 클라비 코드라고 그랬어요. 피아노는 18세기 말, 19세기나 돼야 나오는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챔발라로도 그 챔발로나 클라비 코드나 클라비어 곡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바하 음악에 피아노 곡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 순환곡이 있고 요한 순환곡이 있고요. 성서에서 내용을 따다가 드라마 형식으로 그렇게 장엄한 곡을 쓴게 있고요. 그거 외에도 협주곡에다가 합주곡도 있고 바이올린 솔로곡, 첼로 솔로곡 굉장히 많은 곡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의 분량으로서는 종교 음악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바하 같은 경우는요. 그 바하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하루하루가 그런 경건한 위주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죽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바하의 작품은 교회 음악이면서 그 다음에 신 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음악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인물이었고요. 핸들과 약간의 또큰 차이가 핸들 있죠. 핸델은요. 핸델도 물론 종교 음악을 썼어요. 이제 썼는데 핸델의 원래 유명한 작품은 종교 음악이 아니라 사실은 오페라예요, 오페라. 오페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요. 그다음에 수상 음악처럼 그 자신을 받아준 그 여러 그 독일의 어떤 군주라든가 그다음에 영국에 나중에 귀화했잖아요. 영국 왕의 그 총애를 받으면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곡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핸델은. 그래서 바하는 조금 빈곤하게 살았지만 핸델은 부자로 살았어요. 저작권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오페라 한번 공연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어들었다고 하죠. 그래갖고 핸델 음악은 제가 핸델은 많이는 안 들었지만 대체적으로 들은 거를 느낌을 얘기해 보면 핸델 음악은 어두운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오르간 곡도 그렇고요. 오페라도 그렇고 뭐 여러 다른 곡들도 합주나 협주곡들도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바하는 고뇌가 많았어요, 살면서. 첫 부인도 일찍 죽었고요. 그다음에 자식은 너무 많아갖고 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정말 일상처럼 곡을 썼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음악가였나? 생계형 음악가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핸델하고 바하는 극명하게 뭐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그걸 들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영화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 역시 영화와 또는 이제 음악과 음악사에 관한 아주 지식이 정말 정말 대단하시다는 걸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느꼈습니다. 또 재즈 음악에 대한 거. 재즈 음악 말씀을 좀 하시죠. 여기 보면 이쪽은 다 재즈 음악이 여러 개죠. 좀 여기 재즈 음악이 저 위쪽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까지가 재즈 음악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제 장 박사님은 그 재즈 음악에 대해서는 뭐 재즈는 조금 알고 저는 이제 계시나요? 아니 흑인 영가고 흑인 이제 연가. 흑인이 이제 흑인들의 어떤 비애를 비애. 이렇게 이제 그 슬픔으로 숨어쉬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약간 리듬앤 리듬 앤 블루스도 블루스. 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그 재즈의 뭐 형태의 하나의 뭐 이야기랄까 예. 그 정도로만 그 알고 있는 정도로만 예뭐 들어보신 적예 있으세요? 음악은 들어봤는데 약간 어떠셨던가요? 뭐좀 이렇게 경쾌한 느낌도 나고 나고? 좀 약간 그 속에 예. 슬픔이 이제 좀 예. 녹아 있는 아, 뭐 정확히 보셨네요. 그 정도로 예 연주가는 하고 혹시 알고 계세요? 갑자기 재즈 음악 연주가? 연주가 뭐, 이름이 생각이 막 루이 잘안 나요. 암스트롱, 유명한 트럼펫 주자 있죠. 그 다음에, 네킹 콜 같은 보컬 씨도 있고요. 피아노 씨도 있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고전 음악은 한 30한 4, 5년 들은 것 같고요. 재즈 음악은 시기로 한 20년? 20한 3, 4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즈 음악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재즈 음악의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의 노예로 끌려왔던 팔려온 거죠, 사실은요. 흑인들이 이제
미국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이라든가 처절함 어떤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노예 해방도 좀 되고 조금씩 자유민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래서 흑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리듬을 타고난 사람들 같아요. 우선 재즈음악의 정의는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토속 리듬에다가 서양 음악의 기법법, 그러니까 악보를 쓰는 법을 결합한 게 재즈음악의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1890년대 말부터 보통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몇개 단계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즈 음악은 흑인이라는 그 민족,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왔던 그 경험, 그 다음에 현대 미국사, 그 다음에 그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저지른 억압, 폭력, 미국의 현대사를 빼고는 사실 성립이 안 되는 음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흑인들이 노예가 해방된 이후에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돌다가 떠돌이 악사로 시작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음악들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다가 처음에는 다들 즉흥 연주였고요. 사실 재즈는 악보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요. 다 귀에서 귀로 전해진 거고요. 그 연주자에서 연주자로 전해져서 그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음악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연주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이 연주자에 따라 갖고 연주하는 시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호흡도 좀 다르고 연주의 스타일도 많이 달라요. 같은 곡인데.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재즈 음악에서는 음악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위 말하는 그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즉흥 연주. 즉흥적 발전. 즉흥 연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음악보다도 연주자들끼리 그 서로 호흡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트럼펫 주자가 솔로 부분을 연주를 하면 그 다음에 색소폰이 그걸 이어받아서 연주를 또 하죠. 이제 그 다음에 드러머가 그걸 또 받아요. 그 다음에 첼리스트가 그 선율을 받아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재즈 음악은 형식미가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떤 때는 없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어떤 예술성도 굉장히 뛰어난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리멸렬한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재즈 음악을 좀 들을 때는 또 고전 음악을 들다가 조금 다른 자세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즐기는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있고요. 재즈는 작곡가보다도 연주자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자신의 악기를 어느 정도까지 극한까지 연주력을 연마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갖고 같은 곡이 정말 색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재즈 음악계에는 요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기에 예를 들어서 색소폰 주자 중에 찰리 파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버드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근데 찰리 파커도 자신의 연주에 성이 차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좀더 진보해서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그건 거니까 자잘한 건가요? 자꾸 좌절을 해서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죠. 어느 음악 장르보다도 재즈에는 마약 중독자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특히 재즈 전성기가 30년, 40년, 50년대까지가 전성기예요. 그 전성 기간 동안에 40세를 못 넘기고 사망한 재즈 연주자가 부지기수예요. 드러머, 뭐 색소포니스트, 그다음에 뭐 트럼페티스트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주의 실력이 향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약에 빠지거나 내지는 또 연인에게 또 버림받아 갖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재즈 음악가들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전 음악하고 차이점은요. 재즈 음악은 그 연주자의 연주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소위 말하는 그 명반이라고 하는데요. 명반 한잔 정도를 들어보면
재즈 음악 연주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럴 정도로까지 뭐 색소폰이라는 악기에 아주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 가지 기법을 스스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머 같은 경우는 뭐 리듬을 쪼개서 막 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솜씨에다가 그런 것까지 요구가 되는 거죠. 아, 예. 하여튼 오늘 뭐 여러 가지 재즈부터 시작해서 음악 전반에 걸쳐서 하여튼 좋은 이야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